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운차게 원외 맞수다 출발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저희가 네.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대 안 나왔는데? 뭘 연대? 아니, 연대, 그게, 솔리데리티. 아, 솔리데리티. 아, 소셜 솔리데리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자, 우리 편의점이 무럭무럭 자라서 슈퍼마켓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장윤선 기자님이 마트 사장님까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영천시 오거리 슈퍼 아들 박진영이었습니다. 영천시 오거리 슈퍼 아들 박진영.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 코너는 지금은 원외지만 네, 4월 이후는 원내로 간다. 어떻게 원내로 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철근 당을 총장님. 우선 잘 만들고 있습니다. 당을. 예. 개혁신당. 예. 잘 만들어지면 뭐또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구나. 예. 아니, 지금 몇몇 명이에요? 지금 한 5만 명 정도. 5만. 예. 와,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뭐 정당 많이 하셨죠? 예. 제가 뭐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난번 열린민주당 창당에도 제가 참여했잖아요. 초반에. 네. 그때 이제 제가 경선 떨어지고 집에서 우울하게 울고 있는데 네. 봉도사님하고 손혜원 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네. 창당 좀 도와달라고 오라고 하더라고 당으로. 근데 제가 여기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가는 것은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다. 기술자로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당원 모으는 과정들부터 해서 좀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성적이. 그때 열린민주당 할 때 이런 정도 속도로 했어요? 아니 이 정도보다는 속도가 좀 느렸어요. 그때도 굉장히 빠르긴 했지만 예. 지금보다는 느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헌정사의 가장 빠른 정당 창당이 아닌가. 그다음에 정의당원 하나 없이 네.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한 5만 명 정도 한 건 네. 헌정사의 처음 아닌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당을 만들려면 인물, 그다음에 당원, 조직, 뭐 돈, 자금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당원 모집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많은 돈이 든다는 것 그런 그 인식을 깨고,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도와주니까 또 5만 그렇습니다. 명의 시민들이 예, 모여서 예, 예. 정당을 함께 새로운 정당 한번 해보자 이런 맞습니다. 운동, 민당 운동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정당 만드는데 돈은 안 들어요. 돈은 안 드는데 여기서 이제 국고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네. 합종 연행을 하다가 이제 막힌 게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민주당에서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당원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원을 5만 명 모으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분들은 당원 정당을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있으면은 세비를 받고 그다음에 또 조직이 생기고 이런 것도 좋아지거든. 예. 그런 갈등 생길 때 잘 하셔야 돼요. 자, 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뭐 국회가 인산인해였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 넥타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빨간 넥타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분은? 빨간 넥타이면 국민의힘 색깔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색을 피한 거 아닌가 이런 거겠죠. 민주당 색을 피했다. 이제 네. 그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렬한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걸 좀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탈당의 변을 쭉 읽어봤는데 네. 또 들어보고 그런데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일견 그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정치가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결 거의 내전 상태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네. 대한민국의 위기인 건 사실인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일견 공감도 좀 가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내 문제로 갔을 때는 네. 그 민주당의 이제 많은 의원들과 그다음에 민주당 그 당원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그 굉장히 스타일리스트예요. 이미지 정치 이런 거에 네. 능숙하신 분이고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분인데 빨간 넥타이 매했다는 것은 네.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반대.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도 갈 수 있어. 뭐 그 정도
최고의 의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제가 다른 데서 했던 그 유튜브 들으신 것 같아요. 이준석 당에 가면 잡아먹힌다. 네. 차라리 국민의힘 가라. 그래서 보수정당에 원하면 뭐 해라. 네. 어차피 그분 그 2년 같이 놓으면 특별히 없거든요. 네. 그냥 치를 덮어 씌우면 됩니다. 아니, 아무리 민주당을 떠났다 치지만 네. 그래도 어제 전직? 그제까지는 전직 네. 총리였고 당 대표였는데 원래 계실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너무 공격적인데. 네, 근데 그 어제 그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 2년간 본인이 이제 수박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본인과 이제 본인의 동지들이 뭐 거의 그 처단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 공격을 했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탈당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그런 것 때문에 탈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나는 이 당에 있어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그게 사실은 탈당의 이유겠죠. 네. 내심은 그거다. 내심은 네. 그거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을 좀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대선 후보가 돼보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어제 보면 탈당 선언문 치고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정책을 할애했어요. 뭐 중북지, 중부담 중북지로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정책 의제들을 던졌거든요. 중부담 중북지는 유승민 전 대표의 네, 트레이드마크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차용할 정도면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1인 정당 이런 모습도 있지만 자기가 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쭉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내상이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 또는 사당화 뭐 이런 개념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결국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아 그래 그러니까 결국 같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어제 뭐 제2건국도 얘기하고 후복 불가조. 그러니까 썩은 나무로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그 당에 있었어요. 네. 본인도 그 당에 있었고 본인이 그럼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그랬어요. 이겼더라면 그런 일 없죠. 져서 나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이제 제외된 사람인데. 네, 경선 불복이다. 아,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3총리 중에 2총리가 남아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네. 농담 비슷하게 그러게 하는데 우리. 네. 영화 삼총사 있잖아요. 네. 삼총사의 주인공이 삼총사입니까? 아닙니다. 네. 달타냥입니다. 달타냥입니다. 그 이야기 네. 민주당의 달타냥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삼총사 중에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총사가 아닌 거예요. 네. 팔잡이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나머지 두 총사가 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이 기조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 어제 보니까 12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그렇죠. 탈당 만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 취재를 했더니 129명 말고 이름을 안 남김 38명 가운데 몇 분 제가 취재해 봤더니 아,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단 린치하는 방식으로 하냐.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명단 공개한다. 당신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빨리 확인해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집단적으로 서명하고 계속 이제 비판하고 좀 내모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도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 측면에서라도 예를 들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 법제화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좀 개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제도적으로 그 변화하고 진일보되는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당대표 되면 공천권 행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 그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도대체 보수정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의 한 목소리.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목소리. 그리고 양 정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로 결국은 정치는 없어지고. 네.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상태의 정치. 뭐 정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계속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게 정치에서는 50보 100보를 예.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따져요. 네. 가해자가 누군가 최초의 발포자가 누군가 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광주의 시민군들이 왜 총을 들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발포를 했기 때문에 총을 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같이 똑같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예. 100%. 민주당은 거기에서 항거할 뿐입니다. 네. 한거하다 보니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시 상황이니까 네. 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명백한 차이를 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막 양비론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원인 제공자를 먼저 쓰러뜨려야만이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뛰쳐나가는 그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의 새 국회의원이나 이분들의 선택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면요. 네. 서너 분 뭐 전부 저기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그 세 분은 총선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민주당 내의 혁신파로서 네. 실제로 이재명 지도부와 당내 투쟁을 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아. 문제는 공천. 나도 또 국회의원 되고 싶어. 네. 나는 또 대선 가도를 가고 싶어라는 개인적 욕심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들이 용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어제 공교롭게도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대선 불출마를 물어. 했더니 그냥 눈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이분들은 지금 총선 불출마는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에 이분 세 분은 총선에 이렇게 올인하려고 각자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당연히 정치인이 네.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원천 봉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수당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공천 제도 같은 걸 법제화시켜서 네. 실시하게 된다면 신바 당 그러니까 실제로 당내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네. 공천에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활동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냐. 지역구민과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뭐 의정활동이나 네. 이런 게 인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들이 우리가 17대 국회 이후로 50% 정도씩 물갈이게 매번 됐어요. 네. 그런데 국회가 구성이 되면 17대 이후로 더 엉망인 국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특히 소신파는 사라지고 예? 국회의원 딱 달고 들어오잖아요. 초선 되면 다음 국회의원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몰려다니면서 서명이나 해주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다수당이고 지금 국회에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민주당 내에 많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물갈이 비율이 한 20%밖에 안 돼요. 네. 그건 자연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다음에 지역 구민들로부터 아 이거 문제 있는 의원이다 이러면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네. 아웃되는 거거든요. 개혁신당은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까? 저는 법제하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에 왜 웃으세요?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한다는데 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데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음 총선에 거부권 행사 다음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네. 거부권을 거부당할 수 있는 의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되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오늘 아침 라디오에 김무성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초선들이 말이야 우리 때 이러지 않았어요. 초선들이 말썽쟁이였어. 항상 문제 제기해서. 그런데 지금의 초선들은 돌아다니면서 연판장이나 받고 말이지 이래서 내가 비분관계에서 이번에 총선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배 정치인들은 이거 지금 못 보겠다 이런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 왜 민주당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오픈프라임의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고 저분은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야.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네. 그냥 미국 연방제국가의 미국적 현상이에요. 네. 미국, 미국은 이제 나라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중앙당 구조를 못 만드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선거철에 당 구조를 갑자기 만드는 게 오픈프라이머리고 미국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정당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민주당. 나는 그 태어날 때부터 리퍼블리칸이다. 이게 한 70% 가까이 됩니다. 내가 정당이라는 확인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구조지. 그게 정당 색깔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그 지식인 거고요. 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네, 네. 전문가들 많은 이야기라서 안 하고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는 것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걸 우리한테 우리 탓하면 안 돼요. 네. 아니 탓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거가 그런 내부적도 없잖아. 민주당은 오픈 네.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대중 정당을 알려가는 거예요. 우리 네. 보통 이제 원내 정당과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누는데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원내 정당 만드는 거고 예. 대중 그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은 당원 중심의 그 대중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정의당 유럽식 정당이에요. 유럽식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 그건 같은 정당. 유럽식 정당. 유럽식 정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식 거야. 정당인데 미국식 정당은 국민 정당이라고 그러고 미국식 그 논문도 안 썼어. 안 썼어. 충분히. 미국식 원내 정당의 특징은 네. 의원 특권 정당이 돼요. 의원 특권 정당이 되면 의원들이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는 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봐요. 좋게 말하면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사실은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너무 지금 16분이나 그랬어요. 의제가 너무 많아서 조금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탈당 문제 계속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이 바로 남았습니다. 예, 잔류 입장을 결정했는데 그 30분 전인데 아니다. 원래 이분이 고민이 깊었고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결과이지 이게 무슨 현근택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죠. 네, 박진영 품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품는 척. 네, 품는 척이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공천에 눈이 먼 거죠. 윤영찬 의원이. 그 탈당 기자회견장 누구 이름으로 예약된지 아세요? 예.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예약돼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윤영찬 이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낙연계 이낙연계 핵심입니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현근택 변호사 설화건이 이미 지난 12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경쟁자가 위기에 처하면은 나는 다시 여기 민주당에 남아있어도 공천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저는 이 윤용찬 의원으로 인해가지고 네. 그 원칙과 상식,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 이해가 뭔지가 네. 그대로 다 들통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공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 현상으로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도의로 하는 거고 그동안 쭉 해왔던 주장이 있잖아요. 예컨대 그 개혁의 딸 전체주의가 문제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문제다.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해소가 된 거냐? 해소가 됐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거냐? 그렇잖아요. 그동안 했던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근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근택 때문에 그렇겠죠. 현근택 변호사 지금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네. 항상 하던 게 뭡니까? 국회의원은 본인이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다. 그 주장을 목적이다. 그 주장을 계속 하신 맞아요. 건데 그것을 증명해 준 거죠.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의원이고 네. 또 평소에 그 소신 있게 얘기도 해오고 했는데. 하필 그 본인 지역구의 경쟁자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뭐 다른 분들이 설명을 다 이렇게 다르게 하던데 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현근택이 문제가 생기니까 공천 받을 수 있어서 잔류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 윤영찬 의원이 빠지고 세 명이 하게 되니까 네. 나머지 세 분이 막 하는 얘기들이 좀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부분이 많이 좀 사라지는 네. 뭐 이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금
구겼죠 사실은. 예. 그 윤영찬 의원이 네. 탈당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당의 목적과 뜻에는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신은 신당에 가 있고 네. 몸은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럼 뭐예요? 이중당직자 하겠다는 거예요? 간첩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네. 이게 그래서, 딱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신당에 가고 싶으나 네.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남겠다. 네. 딱 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당에 가고 싶지만 민주당에 남아 있으면 그분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까? 안 될 겁니다. 예? 안 돼요? 네.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당원들에게 네. 본인이 네. 아,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다는 것이 더 들통나 버렸다. 예. 그러면은 뭐 현근택이 아닌 다른 누가 오더라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윤영찬 의원과 경선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른 현근택 변호사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뭐 지금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윤리심판원에 네.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네. 제 짐작으로는 출마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는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네. 사안 예,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리고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그 중징계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건 없고요. 네.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의 네.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무적 판단을 가능하면 배제해야 됩니다. 네. 정무적 판단을 하려면 공심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리심판원은 그 발언의 법률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당내의 뭐 품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규율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엄격하게 적용해 봤을 때 네.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하고 나눈 그 텔레그램 문자가 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경징계 그다음에 출마를 허용해 준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 그것도 좀 웃기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네.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민주당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을 거예요. 제가. 맞는 말씀인데 두 가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엄중 경고, 컷오프.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 문자가 오픈되어서 네.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또 반전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그게 윤영찬 의원의 윤영찬 의원의 탈당 번복이야. 네. 네.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는 거기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이제 예비 후보자가 현근택 후보에게 불출마를 요구했대요. 했대요. 경쟁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 사건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라고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네. 또 현근택 변호사가 회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성남 중원에서 민주당이 어떤 경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은 윤리심판원에서 현근택 그렇죠. 구원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래서 실제로 출마 자격이 확보가 돼서 중원으로 가서 당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윤영찬 의원의 또 탈당할까요? 통화하지는 못해요. 안 되게 되면 또 탈당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현근택 변호사가 잘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당이라는 것이 규율을 가진 정치 결차세의 입장에서 윤영찬 의원은 잘했습니까? 이러면 윤영찬 의원의 행위는 해당 행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정당에서 사실 잘라내야 될 수준입니다. 그렇게 한 분을 경선에 붙여주면서 현근택은 안 붙여줘? 이렇게 이야기해보니 또 형평성에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짐작권에는 두 사람이 경선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네. 현근택과 윤영찬이 다시 경선하는 네, 그거가 될 거다. 그건 그 네.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지 전혀 않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이 무슨 해당 행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결국 내부에서 당이 좀 잘 가자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정치적 소신 발언 자체를 해당 행위로 본다면 그건 민주당이 완전히 사실상 1인 정당임이 확인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설화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범죄의 것인데 어느 것이 네. 더 경중이냐 봤을 때 아니 그걸 같은 선에 놓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같은 선에 놓고 보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예를 단지 네. 단지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이 정책 행보를 하는데 약간의 기회주의적인 이런 게 보였다면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정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현근택 변호사의 그 설화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윤영찬이 훨씬 세요. 네? 탈당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건 정치적인 거냐. 그리고 이제 현근택 부원장의 사건의 경우에는 설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희롱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최순실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정성호 문자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이게 최순실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바로 이재명 사당화의 근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정성호 의원이 핸드폰 거부 왜 들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의견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정치든 뭐 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법과 규칙에 의해서만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관행 또는 인간관계,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만 그런 영역들은 저는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비판하실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씨 문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비판하시고 네. 당내 문제도 비판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의도적인 거죠. 그런 아니 정성호 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사선인가요? 네. 사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히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보안 필름 깔아서 각도가 살짝만 틀려도 찍히질 않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안 필름 깔려 있을 건데 맞아요. 그 각도까지 살짝 열어줬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것은 이른바 네. 그 문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을 잡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떤 분? 촬영했잖아요. 예.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저 치밀하게. 예, 치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웬만하면 사실 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다 그만하셔도 되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다선 의원들 중에 대부분 중진 의원들이 많이 그게 찍히잖아요. 네. 그 찍히는 건 거의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 아니, 권성동 의원이 체리따봉 네, 그 찍혔잖아요. 네. 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체리따봉도 받고 이런 네. 사람이다. 네. 하고 이게 보여준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김철근 총리님, 그 권성동 의원님 같은 분 이제 정치 그만하셔도 되죠, 그죠? 그럼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내가 당을 떠나서 남의 네. 당의 의원 비판 안 해요? 아니 비판할 건 하죠. 네. 할 건 하지만 뭐 그분이 정치 더 하지 말지는 이제 그 당에서 판단할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네. 제 그 절대 지키지 절대 깨지지 않는 소신. 네.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면 사무실하고 그만두고 집에 가라 전부다. 삼성하고 전부 집에 가라 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 김용남 의원이 네. 그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입당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사실 예고는 돼 있었어요. 예. 10시 20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네. 할 겁니다. 아, 예. 이미 하고 있어요. 10시 27분이기 때문에. 예, 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조금 좀 달라지는 구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앞서 저희가 얘기하다가 말긴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쭉 탈당파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원칙과 상식 신당, 금태섭 양향자 신당 이게 이렇게 보면 다섯 덩어리가 있는데 이 다섯 덩어리 안에서 어떤 화학적 결합을 할 거냐 실제로 이 화학적 결합을 했을 때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이제 선거 전문가고 선거에 출마도 많이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제로 제3시대 이것 좀 네. 산삼 네. 산삼을 드시면 뭐 밤새 잠을 못 잔다는 소문이 아주 밤에 멀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커피를 자제하시고 산삼을 예. 저희가 아유 어떠세요? 효과가 있어요? 갑자기 커피를 이거 네. 뭐든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정치하고 같아요. 아. 나쁜 듯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저런 구태정치원이 나가서 우리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대 쪽에 가면 그게 또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저 정치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머릿수 싸움이거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에 의한 지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민주당 내에서 누가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냐 이런 이야기. 민주주의는 철철 넘칩니다. 네. 다만 이론적으로 하면 공화적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 비주류들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하여튼 뭐 새끼로 갔고 중요한 것은 네. 중요한 것은 제3지대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게 미칩니다. 좀 그, 미쳐요? 미치는데요, 네. 얼마나 미쳐요? 이준석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하기 나름? 네. 나머지 네. 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네. 그리고 또한 확장성도 부족해요. 재밌는 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네. 호남에서 자 정당 지지율 1위 민주당입니다. 네. 2위 누군지 아세요? 이낙연일까요? 이준석일까요? 이준석. 이준석. 네. 3등은 누굴까요? 네. 국민의힘. 4등? 정의당? 이낙연 나와요. 어. 예, 그 영남 가면 또 어떤지 아세요? 예. 영남 국민의힘이죠. 1등. 네. 2등이 민주당 나와요. 3등이 이준석 나와요. 네. 4등이 또 근데 이낙연 나와요. 또. 이낙연 대표가 네. 호남보다 영남에서 지지율이 높아요. 아. 우습죠, 그죠? 예. 자, 이거 보면은 예. 뭔가 하면은 민주당도 호남에서의 확장성의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호남과 영남 모두에서의 확장성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근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낙연 대표는 확장성도 부족한 데다가 핵심 지지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낙연 대표는 결국 이준석한테 잡아먹힌다. 아, 호칭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이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예. 보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깊이 있게 성찰해야 돼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보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무능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함을 넘어서서 보수라고 하는 것, 보수라고 하는 유능함을 넘어서서 예의와 품격이라는 게 같이 갖춰져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늘 받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본인이 해소한다면은 저는 의미 있게. 이 제3지대에서 중도 보수로서 의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몇 석이나 한다고 보세요? 현재 5석. 5석? 현재 5석. 5석? 예. 현재 5석인데 예. 최대 확장하면 50석. 이준석 대표가 50석까지 할 수 있다. 예, 5석에서 50석 사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하기에 따라서.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전문가시네. 인정해줘야지. 50석 얘기하니까 아니 5석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했으니 50석 나오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5석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네. 이제 뭐 비판하고 갈구고 네. 갈고. 갈고. 아, 그 정당이라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를 좀 써주세요. 아, 유튜브만 하시니까. 방송으로.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뭐라고 하죠? 뭘 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비판. 네. 비판하고. 네. 뭐야 좋은 길로 설명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쓴 보약 먹이고 간장 먹이고. 소금 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진짜 동의하세요? 그렇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1당과 2당이 상당한 내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심판 선거기 때문에 그 야당이 여러 생기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야권 분열 또는 야당 표의 분열이 돼서 네. 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 야당 진영이 굉장히 확장성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3지대도 결국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여당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비판, 대안 이런 것들을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경쟁을 좀 잘 해봐야죠. 네. 네.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민주당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론을 세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국민적 정서도 그렇고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선거 결과도 그렇고요. 사실은 어찌 보자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데 이렇게 3파전 혹은 4파전으로 변화했을 때 소위 얘기하는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분은 이런 평론을 하시던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상식을 믿습니다.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네. 대표와 경쟁하면서 네. 또는 이제 자연스러운 협력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영남하고 강남 3구에 집중하실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 예, 이준석 진당이. 네. 이준석 진당. 네. 네. 그 이야기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예를 들어볼게요. 영남과 강남. 강남 3구에 집중할 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예,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당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야당과 야당의 경쟁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당이 네.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은 서로에게 공멸의 길입니다. 정치적 비판을 네.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연대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이길 만한 곳에서는 가능하면 후보를 안 낸다거나 네. 뭐 연대를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럼 뭐, 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네. 뭐 3자 구도가 만들어져서 해볼 만한 곳은 또 3자가 또 구도를 만들어지고요. 네. 또 영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영남에 이제 PK에 네.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에는 민주당 의원이 3자 구도가 되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 의원이 없는 곳에는 네. 이준석 당 후보가 2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곳에는 또 민주당과 또 자연스럽게 또 네. 최종적인 지역적 차원의 후보들끼리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선거 연대. 그렇죠. 이런 네.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네. 윤석열 당을 백석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윤 연대? 이 얘기하니까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전문가가 아니다. 왜 희망사항이니까. 네, 희망사항이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저희도 전국적으로 다 후보를 낼 계획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정면 승부해야죠. 네. 네, 정면 승부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누가 더 좋은 정책과 누가 더 좋은 전략과 비전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당당하게 경쟁해야죠. 네. 저렇게 나오면은 저희는 이제 이준석 당을 5석 미만으로 묶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죠. 네. 잘못 묶으면 민주당이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 게 그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전략을 써서 보수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죠? 아니, 뭐.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연합하는 순간에 영남이라든가 강남 지역에서 네. 국민의힘 표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전략과 오히려 윤석열 네. 정부가 더 강하게 싸워가지고 네. 2당이 되겠다는 전략과 어느 것을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준석 신당에서 충분히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전략이죠. 네. 마치 전혀 근거도 없는 마치 우리가 다시 회군할 것이라는 것처럼 네.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절대 회군은 없습니까? 오히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정치가 네. 대단히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정치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완충하고 정치를 회복하는 구도로 가려면 네. 결국 다당제가 돼야 되고 역대 우리가 총선 때 다당제가 됐다가 대선 때 양당으로 갔다가 다시 총선 때 다당이 오고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런 것을 좀 막으려면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구조로 가려면 최소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좀 도입돼야 되고 제도로서 네. 그 안정적인 다당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우리가 네. 연합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합 정치로 당선이 됐다가 결국 당선이 되면 독식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그 제도 때문에 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개헌도 해야 되고 개헌을 네. 했을 때 이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네. 특히 이제 그 주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마흔이고, 네. 그다음에 천하람, 뭐 이기인, 허은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젊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한국 정치를 바꿔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총선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더욱이 저는 네. 제 의견을 쫓아와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네. 그 이제 먼 후에 대선까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준석 당이 이당이 돼야 되잖아요. 이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제대로 보수도 아니고 극우화된 집단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중도보수 재건이거든요. 네. 중도보수 재건을 하려면 뭡니까? 극우화되고 그다음에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예.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뭐 저는 뭐 구체적인 이 서명 날이라는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때 우리는 반윤으로서 그다음에 국가의 정상화로서 어쨌든 이 사고는 비슷하다라는 것은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저 박 부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데 이 심판을 하려면 여기에 동의하는 뭐 노선과 전략과 뭐 정책은 다 다르더라도 일단 이 목표를 향해서 느슨한 선거연대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이 주장이고. 텐데 그건 네. 각자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각자 열심히 잘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 주니까. 예. 네. 그 결국은 저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추측성으로 한주 돌아가려고 여지를 남겨두는구나. 자꾸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잘 싸울 겁니다. 네. 아 그럼 잘 싸우시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네. 민주당과 반윤연대 하겠구나 이렇게 또 상상해줘요. 이게 아, 네. 그러니까 반윤을 하는 것과 네. 반윤연대를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 아, 그래서 하여튼 각자 열심히 잘 싸우자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안철수의 그 실패를 답습할 수 있어요. 안철수가 1당도 아닌 2당도 아닌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해서 양비론 하겠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이준석 신당한테 정통 보수를 표방하고 정통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도 아니면서 나라를 망치는 집단들을 나는 몰아내고 우리가 2당 하겠다 네. 또는 1당 하겠다 보수의 진영을 차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네. 목표가 당을 한다는 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네. 정권 획득하려고 당하는 거예요. 이제 정권 획득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비론에 의해 가지고 양당을 비판해서 틈새를 노리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한쪽을 완벽하게 잡아먹겠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판단과 생각,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판단과 생각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중의 궁금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 각자 탈당을 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탈당이 많이 나왔고 이 탈당한 사람들이 뭉쳐서 제3지대로 가는데 지금 이제 로드맵을 쭉 그려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한 팀이 되고 이 한 팀이 된 팀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합쳐지고 개혁신당과 함께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큰 파이를 만든 다음에 기호 3번 달고 이번 총선에 출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간 같이 만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서로 너무 노선이 다른데 그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의석 몇 개를 더 해보겠다고 선거용으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성장 배경이 너무 다르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바른미래당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그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네, 예. 생각하고 왜 둘이 합치는가에 대한 예, 국민적 설명 예, 그다음에 예. 지지자들도 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네.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서 선거는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고 90일이 뭐 충분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정치인들끼리 공학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네. 오히려 썩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한 노력들이 네.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그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정체되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조사 차이 네. 반대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들도 좀 잘 살펴서 국민들이 아 그래 1당 2당이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네. 그 3지대에 나와 있는 분들이 좀
합쳐서 세력을 키워봐라. 뭐 이런 응원과 여론들이 많다면 네. 그런 여론들이 많아지는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면 이분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진짜. 뭘 밀어냅니까? 이낙연 대표를 좀 챙겨가세요 좀 제발 좀. 아, 그럼 이낙연 대표하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개혁신당이. 아니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할지 말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황이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아. 오, 진짜 교묘한 전략이신데 우리 이낙연 대표의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그 저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 진짜 불쌍하십니다. 아,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신나네. 내 보내놓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그 품격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각을 야유성 발언은 좀 아니, 삼가해. 아니 그게 이제 옹호하고 있는데. 옹호하는 거예요? 아니 아닌 거 다 알아요. 자 시간이 지금 43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끝내 공천관리위원으로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사무총장 하다가 선거 책임지고 19일 동안 물러나 있다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다음에 뭐 물러난다고 본인 얘기했다가 다시 공천관리위원으로 다시 약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 오늘 뭐 기자들을 만나서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할 거다. 예, 사무총장의 직을 걸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윤심 공천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총장 그건 뭐 대단한 자리라고. 아니 사무총장 아니에요 이분. 예. 아 장동혁 사무총장이 예.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예, 뭐 예, 사무총장 그건 뭐 대단한 자리라고. 아. 사무총장 앞에 놔두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을 만들 때는 다르죠. 네. 당을 만드는 거. 현직 사무총장 놔두고 뭐 대단한 자리 아니라고 그래. 아니 자 그럼 두 가지 선택해 보세요. 그 김정은 선배님, 국회의원 할래요? 사무총장 할래요? 왜 그래요? 제가 김기현 대표 당 대표 됐을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분은 국회의원 한번 나가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됐다. 당 대표가 목적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진짜 김기현 대표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진짜. 못 받겠죠. 네. 저는 저기 그 공관위원장 그 고대 교수님 성함도 이렇게 정용 아닌가요? 정환용인가요? 정. 네, 그분 임명됐을 때 기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질문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래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그 이야기 뭡니까? 내가 뽑은 공관위원장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뽑았겠어요? 용화대에서 꼽았지. 네. 그러면 용화대에서 꼽은 공관위원장 교수와 네. 그다음에 실무를 총괄하는 정치인 이철규와 두 사람 다 대통령실하고 직접적 연결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두 축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철규 저 공관위원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워낙 국민의힘 사정에 밝으시니까. 아니 이철규 공관위원이 임명됐다는 것은 네.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뜻이 당에 그대로 그 전달되는 네. 그런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계속 사무총장 때도 그렇고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도 그렇고 의원총회 하고 이럴 때 가서 막 군기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다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이철규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의 임명은 용산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임명 자체가 이미 네. 용산의 뜻대로 공천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기도 하고 네. 이걸 바라본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네.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뭐 설득력 있는 공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국민들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 똑같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세트플레이라는 이런 인상의 발언을 똑같은 했네요. 저기 쪽지를 받으셨군요. 쪽지를 받은 겁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검사 출신들 또 법조인 출신들 이미 현직 검사들이 막 출마를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출마를 할 것이고 과도하게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도의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결국에는 검사 당 검찰당 이게 되는 거 아니냐? 100만 명의 검찰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제가 네. 매번 얘기하잖아요. 네. 101명 이유는
탄핵 안 당해야 되고 예. 예? 거부권을 거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예. 뭐 이런 개헌 저지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네. 그렇게 하려면 과반 이상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 좋은 사람들을 잘 추천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걸로 보면 이미 경고 등을 줬죠. 국민들은. 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의 차이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해보세요. 잘 바꾸세요라고 이미 줬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 들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왜?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뭐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고 막 꽉꽉 차고 막 이렇다. 저희가 좀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갈치 시장 가면 통상 상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을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이번에 자갈치 시장 사진 쓴 거 보니까 횟집에서 앉아있는 사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취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규성 기자님 네. 촛불집회 현장 가시잖아요. 아유. 둘러싸여서 길을 못 걸어갔습니다. 사진 찍자고. 예, 똑같은 겁니다. 자기 지지층들만 있는 데 가면 은 예.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예. 제가 당의 비서실 국장으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네. 정치 모르는 당대표 오면요. 당에서 짜고 한 3, 40명 배치해가지고 장윤선, 대통령 이러고 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업대거든요. 아, 시켜요? 업대입니다. 업대면 주변을 깔아놔요. 깔아놔요. 그럼 당대표가 업돼가지고 당으로 네. 안 돌아오고 네. 전국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네. 당직자들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 좀 더 쓰시면 네. 더 쓰면 어떻게 되면 네. 장윤선 대표님 네. 야당 외교해야 됩니다. 외국에 한 달 가십시오. 이렇게 또 보내버리는 거야. 해외로 보내는 거야. 그다음에 당직자들끼리 알아서 해먹는 거예요. 편하게 이제 해먹진 않고 그 과한 표현이시고 편하죠.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짜여진 동선대로 그냥 움직이는 제가 보기에는 당직자들보다는 예. 본인이 데리고 온 기획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내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지방을 투어하면은 개발 공약이라든가 네. 거대 국책 사업을 이야기됩니다.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부산 가가지고 의원 면책 특권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민청 이야기 이런 예. 이야기하고 예. 이거는 본인이 1992 티셔츠 입고 그렇죠. 본인이 꽂혀 있는 어떤 좀 의제들을 해주는. 예. 기획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들하고 또 다른 자기 의제를 막 내고 있다. 네. 그래서 곧 저는 대통령실하고 갈등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한동훈 위원장하고 갈등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를 좀 해보고 네. 정치를 좀 해보신 분들은 네.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네. 지지율 25%가 넘으면 대부분 본인이 당선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네. 지지세가 강해요. 그래서 평일 낮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이 보수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가거든요. 직장인들이요. 네, 직장인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학교 가버리고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평일 낮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보다 지지하는 게 강도 훨씬 셉니다. 네. 한 70%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야 이게 됐네. 완전히 된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좀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경력이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처음 막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다 된 걸로.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예. 대선 후보 지지율 3% 나오는 당대표도 전국 곳곳에서 누구 대통령 뭐 난리 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지율 3%짜리를. 예, 예. 예. 아니, 나쁜 일 많이 했네. 아니, 그게 근데 그분을 이제 뭐 띄워주는 거고 또 정당에서는 예. 프로모션 하는 게 일이거든요. 예. 아니, 정당...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예. 이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혀 아닐 것이다. 아, 전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올 것이다. 실제 그게 보여졌어요. 그렇긴 한데요. 네. 권력의 속성상 이게 삐져나가고 싶어지거든.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야당을 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세게 윤석열 네. 심판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의석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빨리 끄집어내리고 싶다. 이런 사람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준석 대표를 의심합니다. 네. 저 사람 저러다가 윤석열한테 다시 붙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야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욕망이 생기 꿈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에 참여연대 열심히 활동했던 분인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이 됐잖아요. 네. 들어가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김건희 리스크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근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김건희 리스크를 꺼낸 이유가 독자 판단이었을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의논한 결과일까? 어떤 결과일까? 독자 판단이겠죠. 독자 판단이다. 네. 아, 김경률 개인 판단이다. 그렇죠. 한동훈하고 얘기한 게 아니다. 만약에 한동훈하고 뭔가 얘기가 됐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에 뭔가 한 걸음 더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당내에 무슨 뭐 뭔가의 컨센서스를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 있겠죠. 네. 근데 전혀 김경률 회계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 발언을 하는 날 네. 언론을 기피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만나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물어볼까 봐. 네. 그런데 뭐 짜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렵겠죠. 좀 짰으면 좋겠는데. 네, 안 짠 것 같아. 뭐 안 짰다면 우리 김경률 회계사의 인생 목표는 네. 나는 정치를 안 하고 네. 진중권처럼 벌어먹고 살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 사직구장에 직관했다. 네, 네.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때 다 무관중인데 어떻게 그 사직구장에서 그 관람을 할 수 있었냐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공개했어요. 혹시 그 사진 우리 잠깐 볼 수 있나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안 되나요? 어쨌든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공개했더니 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의 이준석 대표가 꽁치구이로 횟집의 손님을 못 모은다 이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꽁치구이집이 생선구이집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네. 그 얘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네.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예? 역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얼굴에 분칠하고 화장만 하고 돌아다니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아요. 네. 예? 저기 철근이 형이 있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든든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한동훈한테 말리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때릴 필요 없어요. 이준석 대표 누구 때려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려야죠.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야죠. 그게 핵심이지. 저기에 말려들면은 한동훈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에 같이 이미지 메이킹 경쟁하는 걸로 돼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고 독자적으로 자리 잡아요. 그 순간에 젊다, 네. 뭐 세대 교체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도배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기 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안 말리려고?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좀 당무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복귀하세요? 당무라는 거 좋으면 핸드폰으로 누워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 핸드폰으로? 네, 뭐. 핸드폰 당무. 텔레그램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또 워낙 민주적이시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의 그 직접적인 의사를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와야죠. 나와야 네, 좀 뭐 야당 지도자고 지금. 사실 이번 이 테러가 네. 암살미수 수준이잖아요. 그 목숨의 위험을. 아니, 암살 대놓고 찔렀으니까 이거는 살인미수죠. 그렇죠. 이게 네. 그. 백주대낮에.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쉽게 회복될 그. 근데 지금 당장 선거는 90일도 안 남았는데 네네.
뭘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텔레폰 있어요. 아니 텔레폰이래 텔레그램하고 전화 이걸로는 좀 어렵지 네. 않을까요? 뭘 좀 기획을 아니 당직자 출신으로 기획을 좀 해서 네뭐뭐 뭐 하십니까?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저를 견제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견제해요? 대표 근처에 못 오게 막고 계세요. 자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재명 대표님께 저희 구독자세요.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염색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염색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계시니까 뭐 좀 현역 의원들이 맡고 있다 이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뭐 대표님이 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야당은 잘 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은 내부에 좀 아깝다고 느끼는 부위들도 잘라내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는 집권 비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권 비전은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담론입니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라든가 또는 뭐 혁신성장국가라든가 네. 어떤 이 민주당의 비전을 지금 담론으로서 좀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켜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안 시켜줘. 저에게 그 두 가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칼과 펜을 주십시오. 칼로서 혁신하고 네. 펜으로서 집권 비전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앉으신 민주당, 분들은 다 그러네.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네?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정권 교체, 정권 견제론이 51%, 정권 지원론이 35%입니다. 이 문제 각각 30초씩만 딱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집권 중반기 선거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심판 선거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51대 35의 구도면 거의 집권당의 그 거의 이제 집권당이 어렵다는 걸 그 반증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35 중에서도 TK 일부를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완전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건데요. 네. 이런 데에도 반성 없이 이제 분칠하고 한동훈만 이렇게 전국 투어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선거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3년 반이 남았는데 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온 국정운영 기조는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아니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분노의 지수는 투표 결과로 나올 거다. 네. 네. 박진영 부원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있었습니다. 외교부하고 MBC가 한 소송인데 법원이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무슨 정정 보도를 해야 되죠? 바이든 날리면과 바이든이었던가요 그러면? 날리면이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인데 이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계속 모셔서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설화는 작은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설화와 위기의 모든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인 거고요. 네. 지금 야당이든 또 야당을 하겠다는 새로운 신당이든 내세워야 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주제로 해서 경제폭망, 민생 파탄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네. 그리고 그 갈로쳐서는 저 같은 사람은 탄핵하자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개헌선까지 확보하자가 되는 거고 네. 또 이준석 대표도 속마음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려면 저희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광고 해주는 조건으로 나온 거예요. 네.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네.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온 이후 200명 이상이 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현근택에는 만 명밖에 안 되고 저는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김철근 TV. 네 알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네. 200명 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다음 하여튼 주에. 어떻게든 네. 취재 편의점을 자신의 홍보회장으로 선정하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두 분의 원의 정치인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